직접군 뭐야 이거? 보여줘 이렇게. 팬케이크? 응. 와플 와플. 와플 직접 한 거야? 응. 먹어봐야지 얼마나 맛있나. 맛있지? 아, 와플집 차려도 되겠는데. 응? 워싱턴 와플? 이게 그 효리네 민박집. 효리네 민박집에 이게 있더라고. 가수 유나가 그걸 가져왔더라고. 와플기. 근데 지금 와플기에 저기 있어서 해봤는데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맛있네. 와플집 차리자. 콧장 모여도 맛있겠다. 식탁으로 나오니까 먹을 네. 별로 없는데? 네. 아 그래요? 아 이게 촌 출신이랑 도시 출신이랑 나는 요게 딱 좋더라고. 이게? 어 그냥 빵이랑 크램블이랑 이렇게 소세지 같은 거 간단하게 어, 간단하게 주스랑 근데 아침에는 많이 먹으면 부담되더라고. 이천에서는 그 아침에 그 팔첩반상 먹는다고 든든하게 먹어야 일을 하지. 어, 실제로 그렇게 많이 이천 쌀밥집 되게 유명하네. 한 20까지 나와. 어, 우리가 지금 19시간? 아니 19시간 비행했나? 환승 합쳐서? 아니 환승 시간 빼고 19시간 하고. 그렇지. 중국 그다음에, 갔다가 왔으니까. 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뉴욕 공항에서 진짜 아무것도 안 보고 뉴욕도 안 보고 그냥 필라델피아 그냥 주택가 한번 돌고 그 맛있다는 필라델피아 크림치즈도 안 먹고 올 때 먹지 뭐 어? 오늘 지금 고속도로에서 샌드위치만 먹으면서 햄버거. 우리가 이 워싱턴 DC에 급하다 지금 빨리 트럼프한테 얘기를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왔다가 우리 어제 가려고 했는데 이게 뻗었죠. 네. 그렇지. 너무 힘들어. 어, 우리가 거의 이틀 밤을 새고 지금 워싱턴 DC까지 와가지고 뻗은 거 같죠? 잘 잤어요, 좀? 난 못 잤어. 왜, 내가 코골라서? 어, 김학 코 많이 들었어. 어, 김학에 들었죠. 어? 김학에 안 썼어요? 깜빡했어. 아, 그래? 들이면 뭐해? 쓰지도 않는데. 이게 방송을 좀 크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기. 사람들이 많지. 주변에 미국 사람들이 너무 조용하게 얘기한다. 그리고 조금만 크게 얘기하면 되게 민폐할 것 같다. 대조용이 뜻이면. 어, 되게 조용조용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참 우리가 좀 배워야지. 배워야지, 그죠? 근데 비행기를 타고 오니까 제가 10년 전에 중국 비행기를 한번 탔다가 다시는 이제 중국 비행기를 타면 안 되겠다. 일단, 아, 저기, 이건 비하가 아니라 사실이니까 10년 전에 중국 비행기를 딱 타고 더럽고 냄새나고 그 다음에 막 시끄럽고 이번에 좋았잖아. 어, 다시는 못하겠다 그랬는데 어, 이번에 중국 비행기를 타보니까 깨끗하고 물론 이제 승무원이 우리나라만큼은 친절하진 않은데 그래도 뭐 괜찮게 쾌적하게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도 경제가 발전하니까 시민의식도 수준이 올라가는 수준이 올라가는 약간 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적 분쟁이 타결되려면 빨리 이제 시진핑 수준도 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시위의 의미로 그 빨간 셔츠를 가면 안 되겠다. 어? 빨간 셔츠를 떠 입고 뭐 하실 뭐 어떻게 시위하실 생각이에요? 대학교 때 운동 했어요? 좀 했죠. 운동권이었어요?
돌 좀 던졌어. 아, 돌 좀 던졌어? 아, 그럼 오늘 좀 돌 좀 던지? 던지는 잡혀갔던데. 그거 나는 모르는 거고. 찍다가 도망가는 거 아니야? 자기야? 난 영어도 안 되는데. 잡히면 내가 갖고 있어. 야, 근데 너무 좋다. 공기가 너무 맑고 신선하고. 아니, 지금 너무 깜짝 놀란 게, 우리가 어제 그 우리가 느끼기로는 JFK 공항에서 내렸는데 너무 좋은 거야. 마신 공기가 한 양평 정도, 양평 정도고, 필라델피아 주택가를 갔는데, 야, 대청봉. 일반 주택가인데 공기가 대청봉 정도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여기 외진 곳을 간 것도 아닌데, 뭐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DC로 왔는데, 근데 공기가 이렇게 좋으니.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미국이 중국을 이게 좀 뭐라 그러지, 공업국가로 그 WTO에 가입시켜가지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기를 지키려고 그런 것 같아요. 자기네들 공기를.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아시아가 전반적으로 어딜 가도 공기가 안 좋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중국의 황선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서 봤어요? 그 비행기에서 내려올 때 황사띠. 미세먼지 띠. 예. 그러니까 중국 공항을 잠깐 내렸는데, 그 비행기에서 내려오는데 그 뿌연 하늘에 띠가 있는데 그걸 내려오더라고. 그리고 내려왔더니 34도. 그렇지. 아, 그 참 거기 있다가 미국 뉴욕으로 딱 넘어오니까 너무 상쾌한 거야. 네, 너무 상쾌해. 그냥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폐세척 여행이라고 그러죠. 이게 진짜 폐가 세척되는 느낌이야. 근데 여기는 재미는 없을 것 같아. 심심할 것 같아. 아, 사람들이 안 보여. 잘 그냥 사람이 없어. 19시간 비행기 타고 그 다음에 이제 14시간 운전해서 드디어 워싱턴 DC로 왔는데, 어제 너무 피곤해서 호텔에서 방에서 뻗었어요. 어제 한 5시간 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워싱턴 DC 가기 직전인데, 워싱턴 DC 가기 전에 여기가 그 유명한 페어팩스입니다. 아시죠? 스카이캐슬의 김서영.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 김서영이 얘기했던 페어팩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어팩스에 잠깐 그 한국인이 많이 간다는 H마트 들러서 과연 또 우리나라 제품들이 뭐가 팔리는지 한번 보고, 또 간식을 보충해서 워싱턴 DC로 우리가 진격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뭐 없는 거 없는 페어팩스 한인마트 H마트입니다. 보시면 제일 왼쪽에 김치, 저기 중 보면 김치 딱 써있죠, 그죠? 어제 H 롯데마트도 그러던데, 그죠? 우리보다 두세 배 더 비싼 것 같죠? 아니, 세계 7불이면 조금 더 비싼가? 아니, 많이 비싼가? 많이 비싼가? 네. 세 개에 7불이면? 우리가 하나에 1,000원꼴이거든요? 하나에 1,000원꼴? 네, 근데 지금. 아니, 근데 여기도 실속 6개입이 있어. 실속 6개. 이게 13.99니까, 여기 2,000원 넘겠다. 한 2,000원 하네. 밥은 좀. 라이스는 좀 비싼 것 같아. 오뚜기 카레. 오뚜기 카레는 1.99불이니까 약간씩 더 비싸다고. 2,400원이니까 우리는 한 1,500원 정도 파거든요. 네. 여기 된장국도 있네. 미소 된장국. 그러니까 우리 이거 그냥 사가지고 가서 끓여 먹어도 되겠네. 끓여 먹어도 되겠다. 한국의 모든 과자가 다 있습니다. 먹어보자. 그 우리나라 거 아니죠? 아니, 이게 미국 애들은요, 김을 스낵으로 먹는데요. 아, 네. 이거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얘네는 김을 싸먹지 않고 김을 스낵으로 먹는 걸 좋아하더라고. 그래도 여기 왔는데 김 스낵 한번 먹어보죠.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김 스낵. 네.
차 보니까 내비게이션 보니까 6.7마일 남았습니다. 네. 네. 아, 살 떨리네요. 우리 진짜 힘들었어요. 우리가 19시간 비행하고 한 13시간 운전해서 이제 워싱턴 앞에 우리가 진을 쳤죠. 우리 김서영이 얘기한 버지니아 페어팩스에서 진을 치고 바로 이제 어제 저녁에 쳐들어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 호텔에 들어가서 짐을 풀고 그냥 뻗었어요. 그죠? 그렇죠. 아, 그냥 세상 모르고 잤어요. 어떻게 이번 여행 제가 비행기 예약, 숙소 예약, 렌트카 예약, 식사 예약 다 했잖아요. 네, 어떻게 많이 했어요. 네, 제가 이제 여행을 담당했는데 어떻게 좀 이번 여행 만족하세요? 아, 만족합니다. 너무 잘했어요. 굿자. 그럼 어떻게 저한테 가이드비 좀 주십니까? 아이, 줘야죠, 당연히. 네. 4달러. 자, 4달러 주시는 거예요? 1달러 아닌 게 어디야? 예. 네. 조금 4달러는 주시는 걸로 하고 원래 400달러도 너무 싼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미국 거저 오지 않았어요? 이거 패키지로 왔으면은 진짜 얼마 들었겠어요, 그죠? 예. 네. 자, 일단 제가 이번 여행에 이 여행 담당, 계획 담당이었잖아요. 그렇죠. 형님은 그냥 숟가락만 얹으셨죠. 저는 한 달러 왔죠. 예. 하지만 형의 임무가 이제 제대로 트럼프한테 항의를 하겠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고래 등싸움에 한국 개인 투자자만 터지냐. 정식으로 한국 개인 투자자를 대변해서 항의를 하겠다 그랬는데, 형님이 그건 또 일정 다 짜셨잖아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4-5가지 준비해 왔는데요. 아, 4-5가지나요? 예, 저 비밀로 좀 합시다. 왜요? 저한테는 가져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우리 차에 도청장치가 돼 있거든요. 아, 우리 차에 도청장치가 돼 있다고요? 예. 누가요? CIA가 좀 주시하는 것 같아요. 저희 유튜버지 않습니까? 예. 리딩스타 유튜버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있다 보니까, 예. 아,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우리를 도청하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한국의 개인 투자자를 대변해서 백악관에서 시위를 하는 거를 CIA가 정보를 입수했나 보죠? 그럼요. 네. 그러면 일단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걸로 하는 걸로. 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다 형님 책임인 걸로. 네,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걸리면은 네. 제가 오팀장이 시켜서 했다고 그러겠습니다. 너무하잖아요. 가이드비도 4달러 주고. 자, 일단 자, 여기 한번 찍어주세요.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지금 8분 남았습니다. 우리 워싱턴 DC 들어가기 8분 전에, 네, 8분 남았습니다. 우리 드디어. 와, 지금 2분 남았습니다. 0.4마일. 네, 이제 다 왔나요? 와, 니가 가라 워싱턴 편을 찍기 위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그죠? 예, 네, 우리는 말만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왔네요. 네. 자, 여기가 그 한국의 주식 투자자가 이 미중 무역 협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맨날 매도 공세를 맡고 있는데 그 우리 계좌의 그 진앙지 트럼프가 있는 워싱턴 DC로 지금 다 왔습니다. 지금 2분 남았어요. 아, 긴장됩니다. 그죠? 도대체 저도 긴장됩니다. 가서 형님이 도대체 뭘 준비하셨는지 저 깜짝 놀라게 해주실 거죠? 예, 기대하십시오. 예, 지금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어. 지금 어디죠? 백악관이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어디 있어요? 지금 1분 남았다는데? 저 앞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깃발 보이시죠? 백악관 와보셨어요? 아니요, 안 와봤어요. 저도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이에요. 내비게이션으로는 1분 남았다 그러는데 잠깐만, 저 오른쪽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저기가 백악관이죠? 예. 근데, 우리 백악관이 어디 있는 거죠? 야, 이거 국제미아 되는 거 아니야? 저 뒤로 무슨 탑이 하나 보이는데, 저게 뭔지 모르겠네요. 옛날에 뭐 메모리얼 탑? 뭐,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멋있습니다. 옛날에, KBS 뉴스 뭐 이런 거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저쪽을 보시면 저기의 끝에서 왼쪽으로 가면 드디어 청와관이 청와대 드디어 화이트하우스라고 합니다. 자, 여기가 백악관 가기 직전 이쪽 길의 끝에서 왼쪽으로 턴만 하면은 화이트하우스랍니다. 자, 따라오시죠. 여러분,
드디어 니가가라 워싱턴 저희가 왔습니다. 워싱턴에 트럼프가 있는 곳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잠시 후 우리 권 대표님의 항의 퍼포먼스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우리 한다면 한다 백악관 보이십니까? 자, 옆에 한번 봐보세요. 예,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백악관 앞에 왔는데요. 지금 저희보다 중국 분들이 더 많아요. 한번 보세요. 네. 지금 여기 약간 미국 온 건지 중국 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한다면 한다. 꼴롱구 알렉스 건 드디어 백악관 앞에 왔습니다. 자, 비장의 무기를 준비했는데요. 짜자잔, 보이시나요? 비장의 무기. 자, 쓰고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글쎄요, 비밀이죠. 네. 아니, 트럼프한테 항의하러 왔다면서. 메 Keep America Great? 모자는 뭡니까? 뭐가 써 있어요? 야. Nice T-shirt. 자,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적을 이기려면 적부터 사랑해야 됩니다. 자, 시진핑이 엊그제 뭐라고 했죠? 예, 가장 친한 친구라고 했죠. 자, 저도 트럼프와 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내가 오늘 임무를 줬지. 미중 무역 협상 꼭 해놔야 돼. 나 아틀란타 갔다 올 때까지 꼭 보겠어. 꼭 I'll be back 한마디 하려다가 옆에 보시면 그 폴리스가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자, 트럼프, 자, 오늘은 내가 너의 친구가 되지만 다음에 무역 협상 안 하면 동물도 없어. 안녕 다람쥐. 너 백악관에 사냐? 야, 오늘은 내가 그냥 가는데 트럼프 형한테 좀 전달해줘. 무역협상 하라 그래. 똥꼬집 부리지 말고. 알았지? 밥 다 먹고 백악관 가야 되는 거야. 자, 제가 그냥 가기 섭섭해서 백악관에 스파이 하나 심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 빵을 지금 맛있게 잘 먹고 있는데요. 자, 무슨 일 있으면 엉아한테 신고해야 된다. 바로 연락해야 돼. 알았지? 아니, 우리 권 대표님이 트럼프한테 항의하러 온다고 해가지고 전 진짜 무슨 욕할 줄 알았어요. 근데 권 대표님이 이걸 준비하셨어요. Keep America Great Again. 이야, 지금 물어보니까 권 대표님 뜻은 이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뭐라 그랬죠? 트럼프는 나의 친구라 그랬죠. 예, 손자병법에 적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을 알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리딩스톡은 트럼프가 미중 무역전쟁을 그만하기 위해서 먼저 그의 친구가 되기로 했습니다. 조속한 미중 무역협상 타결로 투자자들 지금까지 아픈 시련을 다 극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워싱턴 DC에 가서 우리가 충분히 워닝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하실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을 할 때 보면은 항상 극단적으로 뭔가를 분위기를 밀어놓고 그 다음에 뭔가 숙제를 주고 그죠? 확인하고 뭐 이런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선택한 우리의 선택은 평화였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리딩을 해야 되는데 좀 있으면 이제 리딩을 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지금 새벽 잠을 주무시고 계실 텐데 모니터를 우리가 가져오긴 했는데 우리 이제 미국 최대 그 할인 매장 IT 제품, 그 베스트바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하이마트 같은 건데 베스트바이에 우리가 가서 미국의 IT 제품들을 우리가 좀 구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리딩할 때 도움될 모니터도 하나 좀 살 수 있으면 사고 해보겠습니다. 저기가 삼성이고 저희가 LG고 다 삼성이다. 여기 삼성, LG, 소니 한번 있고.
자,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듀크 유니버시티 초입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나? 뭐 주차비 내죠. 아니, 주차비 내는 게 아니라 네. 여기는 캠퍼스 안에 들어갈 수가 있나? 한번 들어가 봐요. 일단 들어가 보죠. 네네. 자, 천천히 한번 캠퍼스 투어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입구에 들어왔고요. 천천히 한번 가봐요. 별반 뭐 특징적인 건 없네요, 그죠? 숲속에 있네요, 대학이. 대학이 숲속에 있어요. 근데 뭐 우리 서울대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뭐 별반 다를 게 없네요. 네. 근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웅장할 것 같아. 네. 여기 스탑. 저기 왼쪽으로 보니까 애들이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견학을 하고 있어요. 한 30명이 되는 유치원생들 같기도 하고. 네. 대학에 견학하는 건 우리나라랑 똑같구나. 왼쪽이 법대고요. 오른쪽이 공공정책 대학원이라고 써있네. 비지터는 직진. 예. 비지터는 직진. 좀 차이 나는 게, 예. 우리나라는 다 주차비를 받는데, 예. 여긴 주차비를 안 받네. 그렇죠. 대학은 입구에서 우리나라는. 있어야 되는데. 예, 근데 우리나라도 지방대학은 안 받아요. 제가 지방대에 다니잖아요.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은 저기 그거 있는데, 지방대학은 그거 없어요. 아. 서울은 대학, 임대료가 비싸서 그래요. 자, 넓기는 상당히 넓은데요? 넓기는 미국 초등학교도 넓던데. 대학, 굳이 대학까지 안 가더라도.